중국의 오대산에 가면은 그 발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가 문수도량인데 그 발탑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그 절에 옛날에 큰 1년에 한 번씩 부자가 큰 잔치를 벌리는데 환갑 때라든지 어떤 진갑 때 되면은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 지나면 참 모셔가지고 그걸 만발공양이라 그러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친한 사람 할 것 없이 부귀빈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날만큼 먹고 가는 사람 전부 다 공짜예요. 그걸 만발공양 대중공양을 하는데 그때에 어떤 여자가 동자를 하나 데리고 또 개를 하나 끌고 이래 오는데 개가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똥을 질질 쌉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걸 보고 욕을 하죠. 세상에 보살님은 말이야 절에 오는 법도 몰라요. 절이라고 하는 데는 개나 닭소리 소 같은 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개를 왜 데리고 들어오냐는 거야. 아 개는 그럼 어떡하냐고. 아, 똥 싸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온 도량을 갖다 똥 냄새를 맡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분이 오늘 무슨 날이요? 물었더니 아, 봄은 몰라요. 오늘 만발고향 날이요. 아주 좋은 날이요. 그날 불공을 합니다. 하, 대중들이 많이 불공을 하는데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나도 공양을 내야 되겠는데 낼 거는 없고 저 절에는 원주 스님이 계신다는데 절 부분도 알아요. 원주 스님이 주지 스님 밑에 살림을 하는 스님인데 원주 스님 좀 뵙자고 내가 원주 스님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저 쟁반하고 가위가 있으면 주세요. 쟁반 가위는 왜요? 기를 거는 없고 나도 오늘 만발고향 하는데 부처님께 이 머리라도 좀 잘라서 몇 푼 안 되지만 이거 팔아서 쓰면 좀 보탬이 될 겁니다. 머리 빚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 그렇게 신심 있는 줄은 또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우 예 알겠습니다. 쟁반을 큼직한 걸 갖다가 가위하고 갖다 주는 건 거침없이 척척척 잘라가지고 딱 따뱅이를 틀어서 동자한테 부처님 탁자에 갖다 모시라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보살님 일로 앉으세요. 방도 차려주고 뭐 방석도 주고 이제 챙겨줬죠. 그런데 불공이 너무 길어. 빨리 먹고 가야 되겠는데 무슨 놈의 불공이 이렇게 기냐고 좀 짤막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가만히 있어봐요. 시간이 있는데 나는 갈 길이 바쁘니까 그러면 불공 끝나기 전에 내 밥을 먼저 달라 그랬더니 아니 스님들도 고향을 안 했는데 무슨 밥이냐 했더니 아니 스님은 스님이고 바쁜 사람 먼저 먹고 가야지 빨리 줘요. 큰 줄을 빵빵 칩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원주 스님이 아이고 밥 한 그릇이면 한번 빨리 드리라. 한 그릇 떡 드렸다 아닙니까. 눈을 딱 꼴쳐보더니만 한 그릇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우리 애기를 밥 줘야지 동자도. 그러니까 아 그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몫이 몫이 다랑해 줘요. 두 그릇 줬다. 그러니까 또 한 그릇 줘야죠. 왜요? 개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개도 먹어야지. 개 몫이도 줘야죠. 이 줬다. 한 그릇 더 줘야 되겠어요. 왜요? 내가 지금 임신 중이니까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고. 그때에 이 원주 스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 머리 팔아봤댔자 밥 네 그릇 안 나와요. 늦게 와가지고 똥 싸는 개 데려와가지고 말이지. 처음부터 알아봤어. 어? 그런 식으로 절에 돌아다니면서 불공도 끝나기 전에 예의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벗을 말이야. 그래서 세 그릇 줬으면 됐지. 뱃속에 들이는 아기 밥까지 챙겨먹는 그런 여자가 어디 가세요? 못 줘요. 그래 모르니까. 그때 이 보살님이 못 줘.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나도 밥 안 먹어. 동자야 머리 올린 거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가져와. 쟁반 가져와.
밥은 네 밥이고 머리는 내 머리다. 나 가져갈래. 그래서 이제 정반의 머리를 이제 가져왔다. 가져오니까 동자가 어떻게 할까요? 야, 한 번 두 번 해보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쟁반을 가져와가지고 그 머리 있는 쟁반을 뜨고 가져와서 이 머리 요 옆에다 딱 붙이면 이게 머리 착 달라붙어버리니 이 머리가 착 달라붙어버려가 한번 휙 감더니 마서도 자르지 않은 머리하고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공을 끝나고 거의 이 개가 물똥 싼다고 해가지고 욕을 욕을 퍼본 사람들 오늘 분이나 풀어주고 가야 되겠다고. 어? 그리고 그 물똥 싼 데 가서 냄새 맡아봐라. 똥 냄새 나는 거 안 나는 거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이나 풀어준다고 욕을 욕을 퍼보니까 분이나 풀어줘 간다 그러면서 그 개를 모가지를 탁 잡으면서도 한번 번쩍 들더니 패대기를 타면 탁 칩니다. 땅바닥에다가. 그런 거 이 개가 개 하더니 이놈 개가 도로 살아나네요. 개가 청사자로 변해 청사자. 큼직한 청사자가 돼요. 이 개가. 그러더니 동자를 가슴에 품고 머리 붙이고 청사를 타고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개성을 읊는 거요. 충생아 평등하라 심동경리 하위제리오 중생아 학평등하라. 불교는 차별하지 않는 지수를 익히는 것이 불교다.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섭섭하게 하고 그런 심보를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된다. 개 물똥 싼다고 해서 욕을 하더니 머리 잘라 올릴 때보다는 대보살 일로 오십시오 하더니 밥 더 달라고 욕을 욕 퍼붓고 밥 계산하고 머리 계산하고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물개를 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언제 도를 닦으며 도를 통하였을 것이며 보살계 법문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느냐. 이때야 비로소 이분이 보통분 아닌 줄을 아는 거예요. 이 보통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벌써 계속 나오는 자체가 달라. 당신은 누구신지 이름만 밝혀 주세요. 이름만 밝혀 주세요. 우리는 모르고 범부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대들이 불공 올릴 때 시심정의 공양 문소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이보살 지장보살 불공할 때 내 이름을 들먹여서 그래서 지극정성 불공한다 해서 내가 한번 왔다 이거야. 말고 하면서 나는 문소보살이다. 그러면서 그때에 참 문소보살님께서 친히 이 도량에 오셨는데 저희들 마음이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몰라 뵀습니다. 몰라 뵀으니 그 잘랐다가 탁자에 올렸다가 가신 그 머리카락 이미 붙이신 머리카락이지만 기념으로 한올 좀 남겨주고 가십시오. 남겨주고 가십시오. 기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 쟁반을 잘 봐라. 거기 하나 있다. 그러거든요. 보리가 있어요. 참 얼마나 이 문수보살님이 이것까지 다 알아내십니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법문 한마디 해주세요. 자, 문수보살 마지막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시면서 하신 법문입니다. 때리면 맞고 밀치면 뒹굴 뿐 얼굴에 침을 뱉거들라 마를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 이름하리라. 나모 참 좋은 구절입니다. 때리면 피하지 말고 맞아라를 맞아. 응? 밀치면 뒹굴 뿐. 밀쳤는데도 안 자빠지면 밀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밀치면 뒹굴어. 얼굴에 침을 뱉거들랑 그럼 뛰더라도 좀 멀리 가서 뛰지. 앞에서 닦아버리면 기분 나쁘니까 다른 데 가서 곱게 뛰어. 남편이 침을 뱉거들랑 저 마를 때까지 곱게 뛰어가지고 좋은 종이다 싸가지고 곱게 뛰란 말이야. 꼴 보기 싫으면 이제 집에 가, 친정에 가. 그러면, 예, 당신 빨래 해놓고, 저녁에 밥 해놓고 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가면은. 예, 혹시 새로운 부인이 오셔서 잘 살다가, 가버리고 나서 당신 대수변 받아낼 사람 없을 때는 그때 부르세요. 그럼 그때 또 올게요.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다방 같은 데 가서 젊은 아가씨 서로 어? 같이 놀고 있으면 당신 뭐하고 있는 짓이야? 그리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이 보살계를 받은 사람, 법망경 법문을 들은 사람은 아가씨한테 오늘 우리 남편 기쁘게 해줘서 저녁은 내가 살게요. 이 정도는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본의 유명한 몽창국사라고 하는 국사가 계셨는데 이 스님이 나라의 국사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스승이에요. 국사예요. 옛날에 왕사가 있고 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사가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무사가 요즘 말하자면 군인이죠. 군인이 술을 잔뜩 퍼먹고 술주정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사 되시는 분이 그 주변에 그 경호원들이 한 몇 수십 명이 있지요. 무사가 여보시오, 보아하니 군인 모양인데 여러 사람을 위해 가지고 지금 잠잘 시간인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소. 그러니까 무사가 쫓아와 가지고 야 이 중아, 너는 목타진을 치고 염불만 하면 됐지. 내가 이 어른이 한 잔 마시고 그래 기분 좋아서 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뭐 하는데. 시끄러우면 네 귀를 막든지 하지. 무슨 잔소리 하면서 그 철선, 그 쇠몽둥이로다가 그 스님을 갖다 팼습니다. 패니까 당장에, 어떡합니까? 주먹은 가까운데. 그 스님이 유혈의 낭자 해가지고 있을 때, 30명 그 경호원들이 벌떼쯤 달라 들어가지고 그 군인을 포위를 해서 이제 가둘러 그럽니다. 그때에 그 큰 스님께서, 아서라. 멈춰라. 때리는 그대나 맞는 나나 다 전생서로 인연이로다. 그래도 이런 것은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에 인욕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여 조용히 들어보라. 피는 흘리시면서 그 손으로 피 흘리는 이 손을 막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몽창 목사께서. 참을만 한 것을 참는 것은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이 아니다. 못 참을만 한 것을 참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 자비라고 그러고 이것을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성보살계 법문을 통해서 어제의 오늘이 아니고 새로운 내가 돼서 가정에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하고 친구끼리 서로 어긋나서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네가 말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네한테 내가 뭐 때문에 고개를 숙일까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풀고 이 세상에 올 때에 단 한 사람 원수 없이 태어난 우리 이 사람 마지막 떠날 때 가슴과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이 미운 사람 원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